안녕하세요. 야필독입니다. 2022 시즌 KBO 프리뷰 제7탄 NC 다이노스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주요 영입입니다. 우선 NC는 외야수 라인업을 완전히 개편했는데요. FA로 검증된 외야수 박건우와 손아섭을 데려왔고 기존의 알테어와 재계약에 실패해 새로운 용병 닉 마티니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과 트레이드를 통해 심창민을, 나성범의 FA 보상 선수로 기아 하준영을 데려오며 불펜 보강에도 성공했습니다. 영입된 선수가 많은 만큼 방출된 선수도 많았습니다.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나성범이 기아로 이적하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죠. NC의 공격 생산력에 큰 보탬이 되었던 알테어도 결국 떠났고요. 양의지의 포수 부담을 덜어줬던 김태구는 삼성으로 트레이드 되었으며 박건우의 보상 선수로 강진성이 두산으로 이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임창민, 김진성, 문경찬 등 수많은 주요 선수들이 NC와 결별했습니다. 투수 프리뷰입니다. 루친스키 파슨스가 구축하는 선발 원투펀치는 정말 강력합니다. 루친스키는 3년 내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고 파슨스는 9이닝당 삼진 10개를 넘기는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3선발로는 과감하게 구창모를 예상했는데요. 개막 로테이션에는 못 들지만 조만간 복귀해서 NC 팬들을 행복하게 해줄 전망입니다. 지난해 준수한 활약을 해준 신민혁과 다시 분발해야 하는 송명기가 그 뒤를 바치겠습니다. 불펜입니다. 마무리에는 이용찬이 든든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신예 류진욱도 2021년 인상적인 활약으로 NC 불펜의 코어로 성장했습니다. 홍성민이 필승조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반면 원종현은 출루어역률 1.7을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 합류한 심창민도 지난해 좋지 못했기에 NC에서 다시 반등이 필요합니다.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현역 넘버원 포수 양의지가 3년 연속 3할 30홈런 100타점에 도전합니다. 백업의 정범모가 활약하겠고 지명타자는 정말 그냥 제 맘대로 넣긴 했는데요. 여러 후보들 중 타격 생산력이 가장 좋은 권희동을 선택했습니다. NC는 여러 선수가 돌아가며 지명타자 자리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야입니다. 3루 박성민, 유격 노진혁, 2루 박민우, 1루 오영수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예상해봤습니다. NC의 내야는 시즌 초반부터 변화가 잦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3루는 박성민의 복귀 전까지는 박준영 선수가 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C의 캡틴 노진혁은 시즌 초 경험이 부족한 내야의 중심을 잡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국가대표 2루수 박민우는 복귀 후 빠르게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며 대체자로 2021 퓨처스 타격왕 서호철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겠습니다. NC에서 가장 치열한 포지션은 바로 1루입니다. 오영수와 윤영준의 경합이 예상되는데 각각 좌타자와 우타자이기 때문에 플래툰으로 경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야수 파트입니다. 좀 많이 낯설게 느껴지는 3인방이 NC 외야를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마티니는 중장거리형 타자로 멀티 포지션이 가능해서 1루수를 맡을 경우 이명기나 권희동이 좌익수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견수로 변신 예정인 박건우는 이젠 NC의 여심 사냥꾼이 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익수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타자 손아섭이 이번에야말로 타격왕 도전에 나섭니다. 키 플레이어는 누굴까요? 2023 FA 최대어 양의지. 이 한 단어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확실한 만큼 내년에 또 한 번의 잭팟을 터뜨려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모로 변화가 많았던 NC였습니다. 구창모가 돌아오는 NC 투수진은 작년보다 더 기대되고 통산 타율 1, 2, 3위를 넘어도 4번 양의지가 버티는 공포에 타서는 상대 투수에게 지옥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NC 다이노스 프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